눈 살짝, 눈이 살짝 풀려요. 이니어 뵈면서. 끼부린다, 끼부린다, 끼부린다. 자, 준혁아 꽃받침 한번 해줘. 꽃받침 한번 해줘. 왜? 안녕하세요, 한국에 사는 조성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 사는 18살 임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살고 있는 김한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살고 있는 고준혁입니다. 아니 딱히 없는데 그냥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 저는 얼빠예요. 두 분 되고 싶은 이상향 있어요? 약간 좀 여성스러운 면이 약간 있는 좀 부드럽고 훈훈한 이미지, 그런 이미지를 원해요. 저는 약간 좀 섹시한, 도도하고 섹시한 그런 느낌을 좀 원해요. 그러면 오늘 약간 특별한 만남을 해볼 건데 이상향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네. 그 사람들 속에서 나의 이상향이 누군지 찾아보기 한번 해볼게요. 인증 왜 이렇게 불편? 자,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약간 제가 말한 그 섹시함과 약간 도도함이 있을 것 같은데 옷에 쓴. 힙한, 스타일리시한. 신발이랑 체인.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네, 저는 엘라스트라는 그룹에서 이제 맡형을 맡고 있는 최인이라고 합니다. 어떤 스타일인가요? 섹시? 어, 섹시 맞아요? 맞아요? 어, 네, 맞아요. 이제 여성분과 있으면 자 여봐 아이돌의 섹시함 어떤 거예요? 사실 이런 거 이제 무대 위에서 섹시한 게 정말 가장 중요한데 딱 무대 딱 끝나고 눈 살짝, 눈이 살짝 풀려요. 이런 이니어 뵈면서 끼부린다, 끼부린다, 끼부린다. 와와 나는 절대 못하는 건데 이런 느낌. 한번 다시 천천히. 네, 제가 몸치여가지고 돌리면서 허벅지를 딱 잡고 쓰시면 돼요. 오! 근데 피지컬이 좋으셔가지고 이미 섹시해요 사실. 아. 그럼 누가 제일 잘생기셨어요? 조금 이따 이제 또 나올 친구들 있는데 네, 그 친구들도 기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이 몇이라고 생각하세요? 아 잠시만, 아 잠시만. 오케이. 저는 약간 섹시 다음에 큐티. 저도 큐티가 남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큐티가 맞는 것 같은데. 네, 머리카락이 너무 눈길이 끌고 이제 귀엽네. 모자가 포인트네요. 하나, 둘, 셋. 아! 귀여워. 안녕하세요. 진짜 큐티하시네요. 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엘라스트의 메인 래퍼와 약간 귀요미를 맡고 있는 원준이라고. 반갑습니다. 아이돌만의 팬 서비스 한번 배워볼까요? 저한테?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름이 혹시 어떻게 되세요? 조성희요. 성희? 그 뭐 청순한 그런 느낌? 뭔가 내가 갖고 갈게? 약간 이런 그런 느낌? 아, 이런 느낌이 있고 그리고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임지윤이요. 지윤이요? 네. 아, 지윤님은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잘 어울려. 그런 거 잘하잖아, 너. 팬분들이 원준아 여기 봐줘 이럴 때마다 가서 약간 뭐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꽃받침을 한다거나 아니면 표정이 되게 아, 잘했어. 할 수 있어. 한수라! 한수라! 오! 오! 와, 잠깐만. 잠깐만. 자, 준혁아, 꽃받침 한 번 해줘! 꽃받침 한 번 해줘! 왜? 아니, 아이돌이 천상 재질이신 것 같은데, 진짜? 네. 하나, 둘, 셋. 짠.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어떻게? 안녕하세요. 약간 뭘까? 약간 해외 사람처럼 약간 이렇게 대충 실루엣만 봤을 때 약간 아니 이게 안 봐도 이목구비가 뚜렷해 보이는 느낌? 아 진짜요? 아 감사합니다. 얼굴이 되게 작으시네요. 그러면 번호 볼게요. 네. 하나, 둘, 셋. 맞네. 저는 엘라스트에서 가장 막내를 맡고 있는 예준이라고 합니다. 이동욱 닮은 것 같은데, 배우. 아, 네. 네. 약간 여기 눈매가 멈춰주세요. 약간 피부 같은 거 관리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근데 딱히 피부 관리를 하는 편은 아니고
역시 못해. 아, 역시 그냥 잘생겼다. 비주얼 담당. 비주얼 담당이다. 아, 다 필요 없다. 누구 저리 가! 제발 멈춰주세요. 멤버 중에 외모 순위 몇 등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근데 저는 제 장점이 비주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한 4등 정도 하겠습니다. 진짜 무슨 덩어리. 기대할게요. 뒤에 분들 기대할게요. 네. 근데 다 잘생겨가지고 저희 멤버들이. 다 잘생기셨더라고요. 네. 네, 얼굴 상태 포지션을 나와주셔서 한번 눈만 스팀 5초간 해볼게요. 7초 갈게요. 7초요? 네. 하나, 둘, 셋. 7초가 너무 잘생겨서 부담스러워요. 잘하신다. 아 진짜요? 아 부담스러운데요? 벌써? 5초요. 아 5초요? 5초.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설레는데요? 아 이건 안 되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 스타일 남았어요. 어떤 포지션 왔으면 좋겠어요? 섹시 큐티 얼굴. 다 나왔는데. 마지막은 뭘까? 아 짐승? 아 오. 그래. 아 뭔 거야? 짐승. 아. 하나 둘셋 하나 둘 셋. 오 생각했던 짐승의 느낌은 아닌 것 같은데 오 뭔가 강렬해. 뭔가 센 느낌?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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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엘라스트라는 그룹에서 리더를 맡고 있는 라노라고 합니다. 생각했던 이미지랑 많이 다르시죠? 네. 제가 예상했던 거랑 비슷하게 약간 oh, yeah. 짐승. 제가 또 짐승돌 컨셉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좀 더 세고 약간 좀 강렬하면서 약간 느끼한 모습을 뿜어낼 줄 알았는데 느끼한 그런 모습이 별로 없고 약간 청순미? 약간 청순한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본인이 생각하는 짐승돌이란? 약간 다부진 몸을 가진 그런 분들 제가 사실 근육이 크진 않아요. 근데 장근육? 장근육을 많이 가진 편인데 오히려 좋아. 어떤 포지션이 맞는지 힘장 한번 해볼 건데 힘장하게? 헬스 한번 해볼게요. 아 한번 몸 푸시죠. 잠깐만. 두분 대표. 오, 너도 빨리 옷 벗어. 손이 저보다 크신데? 짐승과 짐승이 둘 다 준비 시 아직이야? 진짜. 진행을 하신다. 졌는데요 이제. 오. 짐승을 이겨버렸어. 운동과는 힘은 비례합니다. 예, 타고난 게 있기 때문에. 그럼 중량 씨 한 번 더 할 수는 없어요? 두 번 지는 건 약간 조금 힘든데. 골레카 그럼? 야. 갈게 어떻게 하고 싶은 대로 해. 하나 정해졌나요? 네. 것 같아 얘네들. 곁에만 있을게요. 감사합니다. 나랑 결혼해. 저거 맞아. 아, 대박이다. 아, 진짜 너무 두 분 다 잘 배우셨는데. 처음에 유는 그냥 준비해 주시고 better부터 better no I'm
크리처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저희 이번 엘라스트가 이번에 로어라는 미니 앨범 3집으로 컴백을 하게 되었는데요. 진짜 저희도 많이 노력을 했고 연습도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물 나왔으니까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자 크리처 타이틀곡도 굉장히 좋고 수록곡도 엄청 좋은 거 많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엘라스트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